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응급처치 개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세 번째 기도폐쇄처치술, 그리고 인공호흡법, 그리고 네 번째 심폐소생술,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란 무엇인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한 번도 안 아파보고 한 번도 안 다쳐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돼서 직접 응급처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거나 회복을 빠르게 해준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주위의 목격자가 도움을 줘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응급우려에 관한 부분 제2조에서는요, 응급조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급우려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해주는 기도 확보 및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다라고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 중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양한 위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능력은 축제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는 물론이고 특히 축제 행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신 전문가에게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 행사 안전관리사는 바로 안전 전문가다. 그래서 축제 행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들, 중요한 역할들이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제대로 하게 되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지연되거나 자칫하지 않게 되면 현장에서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즉, 그것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부상이나 질병의 악화를 예방합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86년도에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다리가 대퇴골이 8쪽 나고 골반이 다 부스러지고, 그때 응급실에서 깨어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정상보행이 불가능할 수 있겠는데 라는 닥터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한 사고의 현장에서 그 사고를 목격해준 그 목격자가 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도로에 쓰러진 저를 만약에 잘못 이동하게 되면 복합골절로 이어져서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즉 그런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목격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산에도 다니고 장애 진단을 안 받고 또 놀러도 다니고 트레킹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얘기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환자의 치료 및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며 의료비 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 어떤 것이요? 응급처치에 의해서. 그럼 회복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치료나 입원이 빨리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진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차후 전문 치료에 도움을 줘서 회복에 도움을 준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다치기 전,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던 그런 일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여기서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질병이나 사고로 위험에 처했었지만 응급처치가 잘 됨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응급처치인데 이 응급처치를 그러면 꼭 맡기게 될까요? 아니죠. 몇 가지 꼭 유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구조자 안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즉 현장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현장이 안전한가를 먼저 살펴서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이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우리가 목격자나 구조자가 현장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위험한 현장에 누가 가죠? 우리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훈련된 사람들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환자를 구조해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본인 한 사람인데 위험을 불사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둘 다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라는 큰 많은 사람들이 이 밀집된 그런 행사에서 위험한 상황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재도 들 수 있고 또 추락도 들 수 있고 또는 질서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붕괴된 그런 어떤 인구의 붕괴된 모습으로 잠깐만요.